좋은 추석, 은혜로운 추석,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마음이 힘드신 분, 형편이 아주 어려운 분들이 꽤 많으신 모양입니다.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절을 맞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은 아주 마음 아픈 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형편도 어렵지만 더 힘든 일은 믿음이 무너진 것인데 믿음이 무너진 아픔이 담겨있는 메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구절이 목사님 우리를 희망 고문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쓰셨더라고. 희망 고문이 뭔가 찾아봤더니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계속 된다고 된다고 이렇게 해서 희망만 계속 갖도록 만들어주는, 그래서 헛 기대를 갖게 해서 더 괴롭게 만드는 이런 일을 희망 고문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결혼 안할 거면서 좋아한다 좋아한다 계속 말만 해줘서 헛 기대만 가지게 하다가 나중에 딴 사람하고 결혼해 버리는 뭐 이런 경우를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데, 저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희망 고문을 하지 말아주세요. 그분은 50세가 되신 분인데 그동안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애를 쓰셨다고 그럽니다. 무던히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정말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신가, 역사하시는 분이신가 회의가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이제는 접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세한 뭐 메일의 내용을 제가 옮기기는 원치 않고요. 마지막에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시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보라고 그렇게 권하는 것도 해보려고 애를 썼지만 그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더 이상 성도들을 현혹하지 말아주세요. 희망 고문하지 마세요. 얼마나 많은 성도가 현실과 이상에서 괴로워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쓰셨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 기도하면 정말 응답받을까? 내가 지금 이거 헛일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저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무너졌는데, 형편과 사정이 어려워서 무너진 것도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상처받았다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속였어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지 않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 그러면서도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이 이 자리에도 있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었어요. 1984년입니다. 광주 통합병원에서 장애인이 될 절박한 처지에 놓였을 때, 그때 밤 11시가 넘어가는 시간에 수술 대기실에 혼자 남아있으면서 하나님 생각이 나더라. 하나님을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세 번 불렀습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으셨어요. 그때 그 비참함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는 목사, 기도해도 응답도 못 받는 목사, 그게 너무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걸 영혼의 밤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83편을 읽어보면 처음 시작부터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묵묵히 계시지 마십시오. 하나님 침묵을 지키지 마십시오. 조용히 계시지 마십시오. 오 하나님.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기도를 하기는 합니다만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상처받은 마음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무 일을 안 하시나 말이에요. 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런 역사를 안 하시나, 한마디 응답이라도 좀 해달라.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는 이 상태를 영혼의 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 열 나라가 연합군으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끔찍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주님의 원수들이 소리를 높여 떠들고 주님의 백성을 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주님께서 아끼시는 이들을 치려고 모의하며 가자! 그들을 없애버리고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 말합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모의하고 주님과 맞서려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자기들이 얼마나 처절한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는지, 가까이 있는 나라, 먼 나라 상관없이 열 나라가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 그 옛날 일을 기억합니다. 기드온 사사, 드보라 사사, 바락 사사, 그 사사들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미디안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해주세요. 9절에 주님, 미디안에게 하신 것 같이 기손강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11절에 주님, 그들의 장수들을 오렉과 스엑과 같게 하시고 모든 왕들을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도 없고 되어지는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시편 83편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다 겪는 일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꼭 내 기도 같다고 느끼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아마 앞으로 그런 일을 만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영혼의 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자신의 믿음, 편안할 때는 모르는 거예요. 영혼의 밤이 왔을 때 비로소 내 믿음이 진짜 어떤 믿음인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아니,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무슨 믿음을 주님은 찾으시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아, 예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억울한 일을 만났던 과부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과부가 너무 억울해서 재판관에게 가서 자기 억울한 사정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그러나 이 재판관은 뇌물을 받지 않고는 재판해 주지 않는 악한 재판관이에요. 이 과부의 간청을 들어줄 리가 없지요. 그런데 갑자기 이 재판관이 마음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그 재판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과부는 재판관에게 뇌물을 줄 돈이 없어요. 그래서 밤낮으로 가서 재판관에게 조릅니다. 나중에 이 재판관이 그 과부가 밤낮으로 조르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지쳐버렸어. 그래서 내가 돈을 받진 않았지만 아, 빨리 그 과부가 원하는 대로 해주자. 그래서 그 과부의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 주었다. 예수님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믿음은 낙망하지 않는 성도의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수도 없이 겪습니다. 때때로는 그냥 마음에 포기가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거 뭐 어떻게 해? 그 말은 기도가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악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의 신앙적인 회의가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혹시 기도를 그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기도도 하지 않아요. 이미 마음에 낙심이 된 것, 낭망이라는 것.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낭망하지 않는 성도를 보겠느냐 하는.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는 완전히 낭망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말은 기도가 그쳤다는 거예요. 가족을 위한 기도도 그쳤고 가정을 위한 기도도 그쳤고 교회를 위해서요, 직장을 위해서 더 이상 기도가 없어요. 이미 기대를 접어버렸고. 이것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아주 어려운 일을 만났다 하더라도 기도가 그치기까지는 아직까지 끝이 아닌데 기도가 끝나면 그거는 끝이에요. 우리는 매일 우리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밤 10시에 성도들이 같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북한 핵실험 뉴스가 들렸습니다. 지금까지 핵실험 중에 제일 큰 규모의 핵실험을 했다는. 이제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때가 점점 가까워 오고 있다는. 평화 통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제는 끝인가 봐. 전쟁은 피할 수 없나 봐. 우리 민족이 통일이 되더라도 아주 끔찍한 일을 거치고 난 다음에야 그 다음에 통일이 되려나 봐. 그런 마음에 낙심이 생길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평화 통일을 위해서 정말 마음의 소원인데 이 언제 이게 절망으로 바뀌죠? 성도들의 기도가 그쳤을 때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다고 해도 아직까지 절망은 아닙니다.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게 되면 그때는 이제 끝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지요?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북한의 핵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시편 83편에는 감사도 찬양도 그리고 기쁨도 용서도 사랑도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살려주세요, 죽겠어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그 내용밖에 없어요. 기도 중에도 수준이 가장 낮은 기도입니다. 신앙인의 덕목,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다운 그런 품위, 그런 수준 전혀 이 기도 속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 귀한 거 하나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그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때로 우리도 급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수준 있는 기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냥 다급하고 어려울 때는 그냥 비명소리밖에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저 살려주세요 이것밖에 안 나올 때도 있다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가 그쳤냐 여전히 기도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영혼의 밤을 만났다 하더라도 상황과 형편이 너무 절망적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이 시간 스스로를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혹시 기도를 그친 건 아닌가? 기도를 그친 게 끝이에요. 여전히 내 속에서 기도가 있다면 아직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기도를 돌아봐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가 그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희망 고문일 뿐입니다. 헛기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탄식을 하더라도 기도는 그치면 안 됩니다. 기도가 그저 탄식으로 끝나는 기도일지라도 울기만 하는 기도일지라도 기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슨 내용으로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좋아요. 그냥 두 손만 들고 있으셔도 돼요. 두 손만. 주여.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이 왜 손을 들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손을 들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그러면 그냥 바닥에 엎드리기라도 하면 됩니다.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기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닥에 엎드리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방바닥에, 마룻바닥에 엎드리기만 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이 왜 엎드리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결국은 새벽이 옵니다. 그 영혼의 밤은 결국 지나가고 새벽이 옵니다. 기도를 놓치면 그러면 영혼의 밤은 희망 고문이 되어버리고 끝나버리고 맙니다. 기도를 해보면 그러면 기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건 짧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83편 이 기자의 기도도 사실은 응답 받았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맙니다.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짧게 보아서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보세요. 지금 팔레스타인을 보세요. 시편 83편과 지금 이스라엘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응답 받은 거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어요. 32년 전 1984년 그때 광주통합병원 수술 대기실에서 제가 하나님께 세 번 큰 소리로 하나님! 하고 부르짖었을 때 응답 못 받았습니다. 대답을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32년이 지난 지금 저를 돌아보니까 그 기도가 응답 받은 거예요. 지금 제 모습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여러분, 그냥 외마디로 하나님만 이름을 불렀던 거 하나밖에 없는 그 기도, 무슨 더 이상의 기도를 담을 수도 없어서 그냥 부르짖는 그 기도, 그게 진심의 기도라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여러분이 그 기도를 잊어버리지만 않고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 그때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교회들마다 얼마나 눈물로 하나님 앞에 이민족의 해방을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너무하시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성도들이 기도하는데도, 기도하다가 옥에서 죽고 기도하다가 결국 지쳐서 죽고 쓰러진 이런 형편 속에 30년이 넘도록 하나님을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1945년 8월 15일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해방이 온 겁니다. 해방이 왔을 때 어느 독립운동가가 말했습니다. 이 땅에 해방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36년 동안 응답 못 받은 기도가 응답이 된 건데, 그런데 기도 응답을 받고 해방이 오고 보니까 갑자기 튀어나오는 말이 이렇게 갑자기 해방이 올 줄은 몰랐다. 기도는 신비한 겁니다. 기도를 할 때는 한없이 응답이 안 오는 것 같고 그렇게 오래 기도한 것만 같은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기도를 놓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영혼의 밤이 왔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혼의 밤이 왔을 때 기도와 함께 여러분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도 나를 외면한 것 같은 그 영혼의 밤에 하나님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전에 알던 하나님, 이전에 내가 믿던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모습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영혼의 밤일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아니, 평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혼의 밤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영혼의 밤이 오면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으로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보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영혼의 밤을 만났다고 여겨지면 나는 하나님이 안 믿어져.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왜 나만 사랑하지 않으시지?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시험을 지금 만나고 있다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비로소 여러분 안에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던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하나님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83편에 시편 기자는 자기의 문제가 주변에 있는 열 나라가 연합을 해 동맹을 해서 자기들을 치러 들어오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좀 이 우리 형편을 좀 둘러보아 주세요. 하나님 제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죠. 그러나 우리는 다 압니다. 이 시편 기자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문제는 주변에 있는 열 나라의 연합 동맹군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문제였습니다. 시편 신명기 8장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쭉 정리해 줍니다. 그런데 그 시편 신명기 8장 19절 20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아수르에 멸망하게 하고 바벨론에 멸망하게 만든 것이었어요. 이 시편 기자는 그 사실까지 꿰뚫어 보지를 못합니다. 당장 지금 매를 맞아서 아파서 쩔쩔매면서 매 맞지 않게 해달라고만 지금 보채는 애들과 똑같아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영혼의 밤을 만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면 방황하게 됩니다. 있는 믿음마저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때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완전히 새로운 믿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빌리그리안 목사님에게 아주 친한 친구 찰스 템플턴이라고 하는 친구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초창기에 같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전도 집회를 같이 했었습니다. 찰스 템플턴 목사님도 말씀의 은혜가 있어서 많은 청년들이 그로 인해서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찰스 템플턴 목사님이 신앙의 회의가 생긴 겁니다. 라이프라는 잡지에 실린 사진 하나를 보고 그렇게 마음의 회의가 들었다고들 합니다. 북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기근이, 가뭄이 아주 지독한 어느 마을에 어떤 여인이 기근으로 굶어 죽은 아이를 끌어안고 그리고는 멍하니 초점 잃은 눈으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그 여인의 사진, 그 사진을 그 잡지에서 보고 이 찰스 템플턴 목사님 마음에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은 정말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가까이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맞아? 하나님이 정말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굶어 죽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한번 마음에 의심이 들기 시작하니까 걷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의심과 마음의 믿음의 갈등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그는 도서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자기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책을 그는 도서관에서 찾아서 읽고 또 읽었습니다. 결과는 불가지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른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아무도 모른다. 1957년 그는 목사직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친구 목사가 그렇게 마음이 흔들려 있는 것을 보고 다급한 마음으로 쫓아와서 만났습니다. 어떻든지 그 찰스 템플턴 목사의 마음을 붙들어주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찰스 템플턴 목사가 말하는 논리 정연한 그런 설명을 들으면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마음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게 맞아? 이런 마음의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산으로 가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산으로 올라가서 회의와 의심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산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샌 버나디노 산, 그 산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는 성경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이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지식적인 의문과 회의보다 믿음을 더 앞자리에 두겠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 회의와 깊은 갈등 속에 있을 때 그가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훨씬 더 강력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책을 한 손으로 들고 설교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갈라지지요? 똑같이 영혼의 밤이 왔는데 한쪽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한쪽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전도자가 되지요? 성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듣느냐고요? 너무나 분명히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성경책을 놓고 살지는 않습니까? 한번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은 틀림없이 영혼의 밤을 여러 번 경험할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성경책을 보고 있는지 놓고 있는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여러 차례 죽을 뻔했던 때가 있었음을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살 소망이 끊어졌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절망이죠. 완전한 영혼의 밤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 사도 바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에게 어째서 살 소망이 끊어지는 이런 기가 막힌 어려운 일이 생겨야 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할 수 없는 복이 있었다는 그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때때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의 누릴 축복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죽을 살 소망이 끊어지는 자리까지 가보니까 이제는 나를 의지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어떻게 지켜줄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까지 몰려가 보니까 비로소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그 눈이 뜨였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구나.
다윗을 보면 때때로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다윗은 저렇게 믿음이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다윗은 영혼의 밤을 거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원수의 목전에 있을지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게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죠? 그는 영혼의 밤을 지나면서 그는 경험했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구나. 주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는구나. 그걸 다윗이 경험하고 나니까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아도, 원수의 목전에 내가 있는 것 같아도 그는 더 이상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어. 영혼의 밤을 지나간 성도는 환경과 여건, 형편의 어려움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의 밤은 우리의 실상이 다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내 믿음이 어느 수준인지, 내 속에 있는 이 육신, 내 속에 있는 이 자아가 어느 정도로 내게 강한지 영혼의 밤을 만나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영혼의 밤을 만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진짜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편안할 때, 좋을 때는 절대로 내 자아를 십자가에 처리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어도 끝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걸 버리지 못합니다. 아직도 진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근데 영혼의 밤을 만나면 비로소 항복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으로 사는 놀라운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역사가 32년 됐습니다. 꽤 오래된 역사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전에 우리 교회는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변화를 겪었습니다. 교회도 역사가 오래되면 전통이 생기고 그 나름대로 그 교회의 특징이 생기고 사람의 고집이 생기고 좀처럼 교회 변화되기 어려운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완전한 변화를 경험했어요. 어째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는 영혼의 밤의 기간이었기 때문에 날마다 밤낮으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어려워도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교회 자체의 존폐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이는 이 앞쪽에 비닐 천막을 쳐놓고 그리고 여기서 웅크리고, 한 추운 겨울에 웅크리고 거기서 기도할,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고집, 그동안의 경험 다 두 손 들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자. 완전히 주님께만 순종합시다. 그게 가능했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 형편이 조금이라도 괜찮았다면,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인데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했었는데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으니까 오히려 내가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쉽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살아난 거예요. 영혼의 밤은 우리가 원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시간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혼의 밤을 통과해야만 해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입니다. 지금 이제가 여러분에게 영혼의 밤이 만약에 있다면, 지금 그와 같은 때를 지나고 있다면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희망 고문하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절대 기도를 놓치지 마시고, 그리고
말씀을 펼쳐 읽으세요. 그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시려는 일이 있었구나. 그리고 여러분을 완전히 새롭게 쓰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찬송을 같이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이 추석 명절 주간입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지금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때이지만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여러분 안에서부터 기쁨과 찬송과 은혜와 사랑이 샘솟듯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살아야 되고 가족이 살아야 되고 일가 친척들에게 여러분이 정말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송하겠습니다.